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니, 지금 그 명단이 무슨 일입니까? 지금 그 신태형 감독 옆에 있다가 3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요. 네. 준비했겠지? 라고 하십니다. 옆에 신태형 감독님 예, 계시나요? 예, 신 감독님 물 드시고 계신데 바꿔드릴까요? 안 받으신다는데요? 감독님 보고 그 고생하셨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예, 받으신답니다. 네.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 네, 감독님. 그래도 송기의 달성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대회 중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이 3백을 들고 온 대표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하겠죠? 예. 가자! 궁금해. 형님 나 제발 오늘 진짜 시원하게 이기자. 진짜 제발. 다섯 명이 촥 돼 있네. 김민재가 조금 이제 라인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 꼭 야야투래. 개무섭고. 야야투래 참 무서운 선수였는데. 아 진짜. 진짜. 땡크 땡크. 진짜. 와 씨. 아 진짜. 자기 정면판에 나오니까 웃는 거 봐. 표정 관리와 이런 거는 진짜 개씨 월드 클래스입니다. 자기 정면판 나오니까 싱긋 살짝. 근데 진짜 웃는 상이야. 한 번 딱 넘어오면 돼.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력이 센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공격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뭐 움츠리고 있다가 한번 팡 하고 튀어나가도 되는 거고. 점유는 지금 사우디가 많이 합니다. 와 진짜 대한민국 대표팀 진짜 이번 아시안컵 진짜 희한하다. 희한해. 와 이 선수를 들고 나올 줄 진짜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 뒤에는 굉장히 든든하네요. 이 정승현, 김영건, 김민재 있으니까. 일단 센터백 3명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되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실점이 많았고 저들이 압박으로 전방에서 공격하는 거를 일단 덜 실점하면서 막자라는 개념으로 그러다가 우리 공격하는 어떤 포인트는 퀄리티 높은 공격수들로 무관한다. 아 근데 너무 시달리는데 이렇게 시달리다가 프리킥 같은 거 나오고 슈팅 같은 거 나오고 하면 어려워지는데 시달리긴 한다. 주원이 형이 월드컵을 앞두고 주로 밀었던 전술이 이겁니다. 상대들이 다 강국이니까 우리가 실리를 추구하는 축구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우리는 월드컵 때 주도적인 축구를 하면서 16강에 갔죠. 그리고 우리는 1년 만에 아시안컵에서 주도권을 내주는 축구를 하고 있다. 그래 딸깍으로 이겨도 아 그럼 우색깔이야 그것도 우색깔이야. 측면 많이 비었다 오른쪽. 그리고 다시 이강에 내려가지고 김태환 오른쪽 있고 김태환 라인 잘 보고 들어가세요. 김태환한테 왠지 존댓말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조금씩 그래도 조금씩 봐봐 이제 좀 안 해봤으니까 근데 좀 이제 해보니까 좀 맞는 것 같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봐봐. 그렇지 앞에 발 밑에 좋았다 트래핑 좋았다 아 한 개야 지금 두 개지? 몰라 한 개. 와 근데 진짜 개 안티 풋볼이네 이거. 진짜 콘테 토트넘 진짜 보기 힘든 경기. 그때 경기 진짜 그거다 그거. 지금 골 때 두 번 이게 지금 나 미쳐버리겠다.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무슨 뭐 하는 거냐 우리? 와 골 때 두 번은 진짜 그 알라신의 가오가 우리 도와준 거 아닙니까 진짜? 미쳤다. 진짜 와. 끝날 뻔했어. 야 이거는 0대0인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지 왜냐면 저쪽 골대 두 번 맞췄어. 골대를 한 코너킥 시퀀스에서 두 번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딸깍이고 나발이고 제발 어떻게든 이겨주세요. 그래 경기 좀 보자. 오래 보자 아시안컵.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일단 이기자 이기고 욕하자. 이게 업사이드가 아니지. 엔노카팅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이게 교체 투입되네요. 지금 11번 빼고 20번 들어갔거든요. 이거 트래핑 잘못한 거였거든. 근데 저게 패스가 됐어. 전술 변화 줘야죠 이제. 이 백스를 바꿔야 돼 이제. 계속 전반전처럼 만약에 백스를 쓴다면은 이거 실점하고 그런 전술을 쓸 수는 없죠. 진짜 사고다 이거. 아저씨 무슨 뭐 말이라도 좀 해보시지. 뭐를 좀 그 뭐 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이때 변화 줘야 돼 지금. 네. 이게 텀 있잖아 지금. 이때 변화를 주라고. 3백에 그거 안 돼. 이거 무조건 골 넣어야 돼요. 아 근데 아 진짜 3백을 쓰는 백프로 쓰는 무슨 공격 작업을 제대로 이 네 경기 보면서 본 적이 없으니까. 아씨 한 적이 제대로 없지. 아씨 힘들다. 4경기 골 먹는 게 맞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4경기에 7실점 다 둘러싸여 있잖아! 가운데 3백 빼라고! 이강인이 안 풀리니까 팀이 안 돌아가. 다른 패턴이 없잖아. 계속 매경기 어떻게 이렇게 찬스를 못 만들지?
내가 축구 경기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나 모르겠어. 여기서 이렇게 지면 이번 대회 1승이에요. 됐다 강하게! 됐다! 와 이게 막혀! 와! 저걸 막아? 어! 뒤에서! 쏘니! 됐다! 아 씨 골키퍼 또 미쳤다 또 씨. 또 이제 크로스 이제 크로스 메타 나왔다 진짜. 됐다! 됐어! 빨. 아 씨 미쳤다. 나 잘 막네 저. 아니 그 크로스 하면서 머리 잘 맞춘대. 아 파울이야. 만들어. 됐다! 아! 이야 씨! 아! 진짜! 아! 와!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 자 이게 우리가 여러분 버저비터가 아니에요. 연장 갑니다 이제. 아. 아. 진짜 이번 아시아 컵 레전드다. 천천히 급할 거 없어. 천천히 급할 거 없어. 하나야 하나. 하나. 진짜 개설했다고 생각했는데 와. 잘 올랐다. 아 누구야? 아씨, 아 미쳐버리겠다. 와, 씨. 어? 그렇지. 이성아.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아니 저거는 너무 아깝잖아 저 기회는. 아. 오! 규상아! 아니 이건 왜 그런 거? 왜 그런 거야? 됐다. 왼발. 아 왼발. 진짜 개막네. 체력은 진짜 네, 네. 진짜 앵꼬. 승차기야. 아 또 기도해야지. 조현우 보여주자. 그래. 잘해. 조현우 괜찮아. 경험 많잖아. 막았다. 아 씨. 아. 누구지? 진짜 살펴서 보겠냐 이거. 와 씨. 와 씨. 이렇게 잘 차는 못 막는 거다 이거. 발이 잡아도. 개세게 부렸네. 와. 나 너무 무서워. 죽겠네. 죽겠어. 왔다. 예스. 빨 왔다. 왔다 씨. 와. 컴온. 와. 와 너무 진짜겠다. 그래. 맞다. 와 무슨 미쳤다. 미쳤다 조현우! 돌았다 조현우! 컴온! 야,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두 번 와! 시찬이 형! 야 시찬이 형 왔다. 만실 들어간다! 만실 들어가! 들어가 그래! 그래 저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아? 그러게 저 아니지 않아 저거? 아 씨, 미치겠네. 우와! 진짜! 아! 아, 잘했다! 현우야, 잘했다! 자, 경기 종료. 승부차기 끝에 대한민국 8강 진출. 조현우 선수가 올려놨습니다. 아, 조현우 두 개 진짜. 와 너무 대단한 선방이었습니다 정말. 네. 아 엄청났어요. 네 승부차기에서 두 번은 이거는 조현우가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너무 침착했죠. 보고 뛰면서 확실하게 볼을 막아내는 모습이었고 승부차기를 막아내는 모습이었었고 이게 다섯 번 중에 두 번 막아내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잘 막았고 또 중요한 건 우리 또 키커들이 진짜 깔끔하게 성공을 했다는 거. 네. 특히나 조규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했었거든요. 왜냐면 뭐 이따 다시 한번 경기를 훑겠지만 동점골을 만든 것도 조규성이었는데 연장 후반에 잘못된 판단 두 개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규성을 아쉽게 보는 거랑 별개로 본인 압박감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렇지. 네. 근데 이제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깔끔하게 승부차기 딱 성공했을 때 아 이건 되겠다 싶었거든요. 조규성이 넣었을 때. 어쨌든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아주 중요한 승부차기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조규성은 다음 경기에서는 좀 더 침착하고 또 자신감 있게 할 때는 또 하고 골만 봤잖아.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이제 전반전부터 얘기하면 가장 이게 자 우리가 올라갔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도대체 왜 백3를 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우디의 전력을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뒤쪽에 주저앉아서 경기를 풀 팀은 아니었던 것처럼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들도 잘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해서 우리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딴 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잘하는 팀이 아니야. 물론 저들이 좀 빠르게 이 선수들을 빼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물론 그것도 뭐 되게 전술적이진 않지만 그냥 사사이대로 갔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그
백포로 바꾸기 전까지 보냈던 시간은 버린 시간처럼 느껴졌었고. 그렇다가 후반 시작하자마자 실점을 해버린 거 아니야 그냥. 그 후반 실점하자마자 왜 안 바꾸냐고. 그거 난 다음에 한 10분 15분 있다 버렸어. 바꿨어. 그걸 또 지나고 나서 했단 말이야.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대회를 치르면서 쓰레빼 쓸 때도 있고 백포 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우디의 전력을 봤을 때 이 정도로 해야 되는 팀이었나라고 봤을 때는 아닙니다. 아니죠. 물론 아까 전반 경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3백이라고 해서 다 수비적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경기를 봤을 때는 우린 백5였어. 5위 3위였어요. 내려앉은 거야. 내려앉아가지고 했는데 내려앉아서 사우디의 공격도 잘 안 풀리긴 했었어요. 그리고 뭐 불안하지는 않더라고. 에. 그랬는데 우리 공격도 안 되고. 야, 그 와중에 진짜 골대 두 번 맞은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하고 결국에 실점까지 했으니까. 사실 오늘 경기는 좀 운이 많이 따라. 운이 많이 따랐어요. 네. 근데 보면 아무래도 역시 공격 쪽에 황희찬이 나오면 활력이 돕니다. 그래, 맞아. 그리고 확실히 흔들어줘요. 중요한 순간에 여기 지금 중계진 나오는데 김환, 박주, 배성재 세 명 미소가 띄어지는 게. 그래도 일단 올라가면 이들이 얼마나 지금 안도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팬들도 네.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황희찬이 들어간 다음에 좋아졌던 점. 그리고 후반 가서 이강인이랑 손흥민이 스위칭한 다음에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손흥민이 내려와서 받아주는 장면들에서 좀 풀리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좋은 것들만 좀 기억을 하면 좋겠는 게 사실 거의 경기 내내 답답한 순간이 그래, 많았어요. 그래, 안 나왔으니까 그런 장면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힌트를 얻어서 8강전에는 사실 그건 있어요. 제가 못 봤던 만드는 과정들을 좀 있긴 했었어요. 그래도 특히 또 손흥민 오른쪽으로 이강인 좀 빠지고 왼쪽으로 왔을 때 황희찬이 밀고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운도 따라준 경기였었고 또 우리에게도 운이 나빴던 게 뭐냐면 상대방 골키퍼가 미쳤었어요. 또 다 잘 막았잖아. 네. 그러니까 후반에 우리가 백포로 전환하고 나서 두드렸을 때는 경기 내용 좋았는데 그때 우리가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쫄리고 그랬었는데 그 와중에 알카사르 이 골키퍼가 너무 잘 막다 보니까 이 경기 이거 안 되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조규성 선수가 득점을 해줬고 뭐 이후에도 연장해서 뭐 경기를 끝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승부차가 그때 올라갔으니까 그쵸? 예. 뭐 지금 상황에서는 큰 이슈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엇박자가 났던 것 같아. 처음에 역습 찬스에서 그때는 슈팅이 아니라 동료를 봤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골문이 비어서 골키퍼가 나왔다가 미스로 나왔을 때는 때렸어야 되는데 그게 정반대로 된 거죠. 근데 진짜 다행인 건 이러고서 승차를 조규성 선수가 넣고 우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감을 그래도 좀 떨지 않았을까. 동점골을 넣기도 했고 그러면 올라오는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대표팀에 뭐 김준홍도 가고 그랬고 조윤우가 엄청나게 이 경험이 많은 선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대표팀의 주전 넘버원은 김성규잖아. 네. 그럼 김성규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대표팀 내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불안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승차 두 번 세이브로 올렸다 한 번 뭉칠 겁니다. 특히나 조윤우를 그렇지. 중심으로.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김성규가 큰 부상을 당했는데 넘버 2 골키퍼가 경험이 많은 골키퍼라는 게 참 다행이죠. 너무 다행이죠. 네. 이게 경험 없는 넘버 2인 경우에는 승차 가면 불안해서 어떻게 그렇지. 봐. 근데 조윤우는 뭐 월드컵서부터 다 했던 선수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조윤우가 올렸어요. 조윤우가 올린 게 맞아. 또 이제 8강, 4강 가면 이제 손흥민 터져줄 겁니다. 그래. 네, 기대해야죠. 네, 그렇게 올라오길 네, 바라야 되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호주랑 붙습니다. 근데 호주 늪축구하는 팀이거든요. 우리가 또 따로 뭐 영상도 만들고 그렇겠지만 이미 우리 체력 갈렸어. 이거 신경 쓸 거 어쩔 수 없어. 마치 월드컵에 크로아티아가 매 경기 토너먼트에서 연장 승차 연장 맞아. 연장 그랬는데 결승까지 갔잖아. 그렇지, 그렇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때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8강 이거 우리 호주 되게 경기 잘할 것 같아요? 아닐 거예요. 네. 그거 기대 못해요. 못해. 지금 못해. 못해. 지금 와서 그럼 팀 바뀌어? 근데 또 웃긴 게 또 상대 팀들이 또 대단히 잘하냐? 또 그것도 아니야. 다 고만고만해 지금. 진짜. 이번 아시안컵은 저는 경기력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호주랑 비비고 비비고 만약에 뭐 또 연장 가? 그럼 또 연장 가. 승차해? 또 가. 해. 그래서 또 올라가고. 정말 진짜 야 이렇게 진짜 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집중도가 높은 아시안컵은 저는 내 생에 처음입니다. 야 이게 캐비어로 지금 알탕을 끓였는데 일단 알탕의 맛은 났거든요. 네. 올라갔잖아. 그러면 일단 올라가자.
최대한. 아, 진이 다 빠진다. 아.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 근데 사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경기를 보면 내가 그냥 느낌상, 그리고 내 경험상, 뭐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보통 승부차기에서 떨어지는데. 맞아요. 우리 팀이. 이러고서 떨어져. 그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또 우울하고. 오늘은 이겨냈다. 와. 거의 처음 느껴보는 약간 승부차기의 승리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